자, 우선은 지금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일단 썬빔호가 그 추락했을 때, 예, 추락할 당시에 그때 한 기지가 있었죠. 그것도 이제 대공포 기지인 것 같은데, 보아하니까 이 기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구제 기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는 확실은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지를 왜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체 뭐 하려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게 함정이거든요. 예. 어쨌든 이 스토리상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주인공 같은 경우, 예, 구조되는 것보다 일단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흔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포레스트라는 게임 아시죠? 예, 아직도 그 엔딩 때 논란이 되어 있는, 예,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기, 그거하고도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예, 지켜봐야 할 입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포레스터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대도서관님 통해서 한번 실황한 거 봤는데 좀 무섭더라고. 근데 엔딩이 좀 여전히 호불호 갈라는 게좀 흥미죠. 자, 어찌됐다 그리 기지도 있겠다. 자, 그러면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 거가 이제부터 관건인 것 같아요. 우선은 배터리도 좀 아까 은부터 이온 큐브도 있고 넣어놓고요. 그리고 배터리 두 개. 그리고 이거는 뭐할수 있나? 한번 해보죠. 여기다 아하 붙여놓기.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옆에다가 살짝 붙여놓자. 이렇게 해서 붙여질라? 아, 오른쪽 버튼 누르구나. 오른쪽 버튼. 됐어. 이렇게 해주면은, 포스터 완성이 돼요. 오, 근데 이거 예전에 서브노티카 만드신 분들이 이런 것도 만들었었나 보네요. 오케이. 됐고. 물은 나, 좀 더, 랜턴 좀 볼까? 두개 누워. 나중에 이거 먹다가요, 갑자기, 체력이 깎이는 경우가 또, 아, 체력 깎이는 거래. 그거 뭐지? 수분이 깎이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 저 어쨌든 지금 다른 곳도 왜 가봐야 할 심산이기 때문에. 아, 맞다. 나 깜빡한 게 하나 있어. 이거 시모스, 예. 하려면은, 예. 시모스 계속해서 운영하려면 또 이제 배터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특히 이거. 실리콘 고무도 좀 만들자. 안 그래도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는 마당이니까. 미역동굴도 요것도 한번 스캔 해볼까? 이거 스캔 안 했었네요. 이렇게 해주고, 자. 아, 맞다. 칼이 있고 있네요, 칼. 칼을. 이렇게 해서. 한두개 정도면 되나? 두개 정도면 되겠죠, 예. 아, 내가 착각했구나. 실리콘 금이랑 섬유 금이랑.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괜찮습니다, 예. 제가 착각한 건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깊이가 없어서인지,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 미역국 집에 있어 보면 아주 크게 자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수심이 낮다 보니까 좀 작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가 봐.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감사를 해야죠, 여러분. 그쵸? 예. 실리콘 고무 만들어주고. 아, 맞다. 잊고 있었네. 빨리 뛰어가자. 여기에, 배터리 두개 해주고, 다시 뛰어서. 실리콘 고무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 배틀 두 개에서 상승이구나. 야, 근데 나 그거 실수한 건데, 지금? 아, 역시 실수할 줄 알았네. 에이.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배터리와 하나는 보관해 있다가, 나머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자. 뭐, 구리, 구리, 예. 어딨어? 여기 구리였구나. 구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일단 구리라도 뭐 찾아보면서 해야겠네. 사암 같은 데다 있죠? 구리 하나에, 요거 두 개.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어디서부터 갈까, 이번에? 우선, 오로라 홀을, 등져서 가야겠죠? 예, 등져서. 마운틴선까지 갈 필요 없고, 등져서 가자. 등을 져서 가서, 뭐, 사암이랑, 뭐, 석회암 같은 거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예. 그래야지 좀, 예. 뭐, 자원 같은 거다 얻을 수 있어요. 오, 쉣. 그나마 여기가 안전하죠? 예. 위치는 잘 봐야겠어요. 예. 파편 같은 것도 이제 찾아봐야니까. 여기서 피라냐하고에 다 있나 보네요. 그냥 로드킬하고 시대 제가 참아야죠. 예. 그나저나 저런 녀석이 있잖아요. 예. 갑툭튀 하는 게 제일 무섭더라. 아, 저렇게 숨어있는구나. 가자. 어쨌든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오우. 13번 캡슐 쪽에서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말고요. 네. 여긴 제가 아까 살펴봤었던 데죠? 예. 네. 뭐,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겠고. 아씨, 괜히 무서워진데? 지금 보니까 씹었어. 예. 네. 와, 이게 뭐야? 뭘까? 저 위로 올라가잖아. 왜냐면요, 간혹 이거 리퍼 레비아탄이 지난번에도 여기 아 이게 비슷한 데 옮겨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 다 이게 멀리 있구나. 왜냐면 리퍼 레비아탄 있잖아요. 예. 이런 데서 활 보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버섯 숲이 저기 오로라오 근처 그 프론트 쪽인가? 프론트 쪽이었었구나. 그쪽에 위치해 있었어. 그쪽에도 위치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보니까 지금 얘 있잖아요. 예. 이 녀석 업그레이드 유행했어. 시계 수심이 지금 이제 200이 제한돼 있잖아요. 예. 그 이상 가기는 좀 어려울 거네. 게다가 또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예. 현 시점에서 지금, 하나 준비하기 못한 게, 지금 그, 이 재호흡기라고 또 있어요. 재호흡기라고. 그 재호흡기라면 그 숨을 또 오래 쉴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좀, 예. 아무래도 좀, 다른 데로, 이동을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 야, 이런 상황에서 또 밤이야? 설마?
밤이 되어라네. 어쩔 수 없이 사냥하면서 또 이제 살아가야겠네요. 또 와. 낮이면 탐험. 어, 낮에는 탐험. 밤이면 이제 기지 관련해서. 어. 밤이면 이제 그 아 낮에는 탐험. 밤이면 이제 사냥하는 방식. 이런 패턴 이제 반복되면 안 되는데 말이지. 어. 뭐 어찌됐다 그래. 자 어쨌든 예. 사냥 다시 사냥을 좀 하러 갑시다. 예. 불의고기 잡고 여기 제가 아까 다 캤던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제가 아까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길치인 점이 있습니다. 예, 길치가 좀 심해요. 예, 여기. 셋. 오오오! 오, 봐! 보이세요? 얘 감염됐어, 어. 초록색 막 반점 같은 게 돼. 야, 이. 대체, 저 녀석까지? 와,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확실히, 예. 이거 주인공도 감염됐다고 하는데, 한번 손을 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그쵸? 예. 주인공의 죽을까 걱정입니다, 예. 더 이상 없나 보다요. 어. 일단 기지 돌아와서 물 만들어주고, 어. 그 얘기네요. 일단 잠깐 장갑 좀 벗어보자. 일단 손은 지금은 이제 깨끗하네요. 뭐야? 어헐! 감염이 더 진행되었다고 하네. 야, 큰일 난데, 이거. 와, 감염이 더 진행되었대. 이거 큰일 났죠, 지금. 예. 기지 더 짓기 전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와. 됐고, 어. 일단 뺏달래, 진짜. 실리콘 고무 같은 경우에는 예, 따로 해야겠죠? 예. 얘랑. 아이고, 큰일 났네. 아까 제호흡기 같은 경우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 한번 그.. 아 이따 제호흡기 어. 섬유고무는 하나 있고 배선도구는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 배선도구 잊어버렸는데 나 어. 배선도구가 그냥 저쪽 가서 물어봐야겠네. 어, 배선도구 어디서 만들지? 은이 두 개 필요하구나. 어. 그럼 은 두 개에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섬유 그물 있죠? 예. 그거 하면 되겠네요. 은이 어딨냐? 은. 은 두 개 섬유 그물 하나. 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어, 제호흡기 할 수 있겠네요.
어디냐 재워올게요. 보자고. 여기 아니고 배치 가능 물품도 아니고. 장비. 아 맞다, 배송도부터 만들어야지. 됐고. 근데 이제 배송도구 같은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했었을 건데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호흡기, 아 제호흡기 하나 더 있었구나. 아 몰랐네. 아 하나 괜히 만졌구나. 이거 뭐 분해할 수 없나? 이 분해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저못 봤어요 아까. 아이고. 제곱계도 괜히 만졌어. 아, 이건 진짜 제 실수네요. 어쨌든, 예. 근데 지금 우선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제 막 심히 걱정되네요. 오로라 쪽으로 다시 가볼까? 아무래도 저기 깊숙한 데 가려면은 오로라 호에서 뭔가 좀 얻어내야 할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 낮은 것 같은데. 우선은 예, 잠깐 세이브 한번 해놓고, 세이브를 좀 하다가, 그래서 이제 오로라 호 거쳐야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를 해주고요. 오늘 그나저나 이제 편집 엄청 많이 하게 생겼네. 통편집을 할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예, 우선은 예. 13번 캡슐부터 먼저 가볼까? 13번 캡슐부터 먼저 가보죠. 예. 근데 그거 조심해야겠어요. 왜냐면은 오로라호 근처에서 예. 오로라호 근처가 예, 리퍼 레비아타인데 이거 망친 섬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먼저 한번 가봅시다. 여기 아까 거기 버섯이 되나? 알았어. 여기서도 뭐더 얻을 수 있는 거 있나? 여긴 그나마 나 리퍼 리비아트에 안 다니기 때문에 문제없거든요? 여기 한번 뒤져보죠. 그래야지 좀더알수 있어요. 알았어. 여기 나무 버섯 이건 뭔지 한번 봐야겠어. 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는 뭐 이해는 하죠. 소금 덩어리는 나중에 물 만들 때좀 중요한 거니까. 여기도 뭐 제일 큰게 있어요. 예. 이것도 한번 봐야겠네. 야, 근데 엄청 떨어졌어 지금. 선수가 제곱게 나도 이게 문제가 있나 보네요. 우선은 예. 시모스 다시 가가지고 시모스 다시 가가지고 보일 수 있는 만큼만 예. 보일 수 있는 뭐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한번 잘 찾아본다.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해야 할거 같네. 그래야지 알수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바닥 잘 보면서. 저기 뭐 있다. 잠시만요. 뭘까? 사이클롭스 선체 파편? 어허. 오케이, 좋아. 야, 엄청 축축하네. 조심스럽게.
이게 아까 선체 내구도 이거 사이클롭스 선체 내구도가 200으로 떨어지면 200 이상 가면은 이게 막그 뭐라 그래야 되지? 수압을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예, 수압을 못 견뎌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오, 뭐야? Holy shit! 야, 너나 공격했냐? 야, 이거 슬리빙 얼마나 되는지 아니 너? 응? 아우 씨. 너 나중에 이거 만약에 자동차 했으면은 어? 이제 스크래치 그 값 내라고 해야지도 몰라. 뭐야 이거? What is this? 뭔가 있어요. 무슨 귀신? 여기 뭔가 있어. 리튬? 오호, 리튬이라. 오케이, 알았어요. 어쨌든 리튬 있는 거를 찾았고요. 오, sorry. 자. 사이클롭스 삼겹 파편이라는 것도 있네. 오케이. 됐어. 이것도 이제 아 진짜 이 말이지. 아까 전에 그 왼쪽 인격발 그 주머니인가 봐. 뭐 보관함 같은 거. 이것도 신경 써야겠네. 여기 발견. 이거 잘하다가 이거 사이클롭스 만들게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런 느낌이 지금. 오우, sorry. 다음에. 오! 저기도 있다, 삼교 파편. 됐어. 다음에. 저기 있다. 제발. 티타늄이냐? 에이씨, 좀 불이나 나비 놔주지, 진짜. 안 그래도 지금 배터리 부족인데, 씨. 그래도 요즘에는 벽 같은 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리튬도 있고요, 아, 삼도 있네, 여기 삼, 맞다, 삼에 그거 있다고 했었지, 오케이, 납, 하나 짚고, 이것도 납, 두 개, 안 그래도 기반이 좀 많이 부족,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금 없고요. 오, 두루두루 나오고, 불이 얻었고. 다음에, 벽 한번 잘 보자. 리튬도 이제 하나 얻었다. 그리고 여기 될수 없을라? 오케이. 여기 불이 없으니까. 오! 저쪽에 있다. 티타임이냐? 에이 진짜. 그럼 오케이. 불이 짓고, 뭐야? 티타임이야? 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지져보도록 하죠. 와씨, 여기에도 씨 모래상어가 날리시네. 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겠지? 분명 무슨 소리 들렸었는데 말이죠. 빨리 타고.
깊은 데더 들어가려면은 뭔가 더 필요하죠. 와, 와, 대박, 리튬 큰거 나왔네. 야,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기기를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나비인가요? 티타늄인가요, 이거? 와, 왕금이 하나 발견. 그리고, 여기, 쉐일이야? 뭐야, 다이아몬드 줬나, 내가? 다이아몬드를, 와, 다이아몬드 하나 나왔어, 귀와. 어허. Give me this day my daily pleasures as I give to those who seek pleasure.